자, 헤커스 변호사 시험 관리반 시험 2회 TRS 훈련을 시작합니다. 한번 볼게요. 문제는 1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을은 양도 양수 계약 당시 가벼운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선의를 주장하고 있네요. 이 사건 처분, 택시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요. 왜 양도인의 위반 사유로 나한테 제재 처분한 거야? 제재사의 승계죠. 긍정하는 거고, 다만 선의 제3자 보호에 대한 견해 다툼이 있습니다. 이 문은 우리 1회 시험 문제예요. 안동 시장은 이 사건 처분함에 있어서 분뇨 소집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법 45조 5항에 따라 건립기금, 안동 시립박물관 건립기금, 이거 관계없죠? 실제로 관계없다. 조건의 법적 성질은 뭐냐? 조건은 위법하느냐? 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한계죠? 그러면, 부관의 가능성, 내용상 한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위 조건만의 취소가 가능하냐? 이거는 독립쟁송 가능성, 독과쟁성 문제가 됩니다. 다음, 1문에서는요, 정보기에 청구를 했다. 을은 공무원 일부가 참석했고, 그런데 개인 식별정보, 6호 얘기하고 있네요. 이를 이유로 정봉기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 자, 얘는, 개인 식별정보니까 6호고요. 1항 6호. 그런데 여기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라목이 문제가 될수 있네요. 다음. 3호는 만취운전, 적발, 정차, 차량 임의 제출을 받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1했고 열쇠 반환 요구하자 일단 술 깬 다음에 오라고 했는데 이거 반환한 건 이거는 열쇠 반환해 준거 이거는 이제 과실이 있는 거죠. 몰래 차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 을의 유족이 경찰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느냐?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자, 목차는 처음부터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목차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리마인드 훈련은 1단계는요, 내용을 놓쳐도 상관없어요. 패스로 꼭 하세요. 목차에 체크하면 되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할 때요, 1단계. 1분 리마인드입니다. 첫 번째 1분. 주장의 담보, 제재사의 승계 여부, 긍정. 따라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다. 다만 비례 원칙에 대한 견해 다툼이 있다. 두 번째, 위 조건의 법적 성질, 부관, 그 중에서도 부담인지, 부담 맞다. 자, 조건의 밀접 관련성 없고, 효과가 의존하지 않고, 부담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부담이다. 위법성, 부관의 한계, 가능, 내용, 재량이니까 가능하고, 또는 관련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내용, 부비, 부당결부금 원칙, 위반 맞고, 비례 원칙, 적합성에서 깨지니까 비례 원칙 위반도 맞다. 따라서 위법. 조건만의 독과쟁성, 사안은 지금 부담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된다. 인정, 이렇게만 말하면 되겠죠.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정봉기의 청구권이 있느냐, 5조 1항에 대한 해석 문제, 자인인 법인, 비법인, 설립 목적 불문 써주고, 따라서 자인이니까 권리 있고, 청구했고, 6호로 들어가서 이익형량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유족은 손해발생할 수 있느냐, 조리상 자격의무 인정 여부, 그리고 사익보상 있다. 위법성 요소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량 영수증 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가능하냐? 가능하다. 1분 리마인드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놓친 거 볼까요? 제재사의 승계는 찾았어요. 부관의 의미 성질을 쓰는데 아 이거를 좀더 자세히 써야 되겠다. 키워드 조건의 밀접 관련성, 효력에 의존, 그 다음에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 세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조건의 위법성, 불의 가능성, 부당의 한계로서 내용상 한계죠. 부당의 가능성은 성립상 한계. 성립상 한계고 얘는 부관의 내용상 한계입니다. 자, 부당결부 비례 꼭 써줘야 된다. 정무기의 청구권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안 써도 되는데 거부할 수 있는지 질문해서 구조이랑 6호가 중요하고 특히 단서 라목이 중요했어요. 관련 판례 쓰고 나중에 부분 공개. 이거 아까 빼먹었죠? 그러면 별표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불리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는 뭐냐? 판례. 기억 안 나면 나중에 찾아봅니다. 물리적 불리 가능성이 아니라 공개 가치로 판단한다. 물리. X. 공개 가치. 동그라미.
경찰권 불행사항 2례 이상 자격 의무 사회보호성 여기서 영수증 재량 영수증 과실까지 써주고 인과관계까지 다 써주면 더 좋겠네요. 기타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 없어서 인용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방금 체크했던 것만 보는 거예요. 체크한 것만 읽어봅니다. 놓친 부분이 있는지 보고 3문에서는 아까 놓친 것들만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도 키워드 위주로 봅니다. 다 웬만하면 써줬는데 아까 놓친 것 중에서 3문에서 놓친 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6호 관련된 판례 아 6호 판례 이거 아까 놓쳤으니까 본다. 개인식별 정보 정보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거 써줘야 되겠다. 자 개인식별 정보 관련된 내용 쓰고 부분계 가능성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물리적 분리 가능성뿐이 아닌 공개 가치로 청구된 공개 가치로 판단한다. 이거 체크해주고 여기는 좀 내가 놓쳤다면 키워드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키워드 잡고 나머지 봅니다. 3문에서는 조례상 자격 뭐 잘 썼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 놓친 경우가 있으면 떠올리고 사회보호성 견해 다툼은 있지만 판례는 상당인가 요소로 보고 있다는 거 상당인가를 보고 있다는 거 체크하고 불행사의 위법성의 재량 영수증에 관련된 내용 이거는 조례상 자격 의무에 같이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소리 얘기하는 행정 분야에서 각 행정 분야에서의 객관적 법질서로 조리 대신 예를 쓰자는 거예요. 지금 민법에서 나오는 조리 개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좋아하는 개념으로 한번 바꿔봤고 자 불행사 관련해서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이뤄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이 키워드 한번 체크해 주면 좋겠네요. 위법하고 이런 부작위와 위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과실도 인정된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와서요. 30초 리마인드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30초 리마인드 한번 볼게요. 1번, 주장, 제재서의 승계 여부, 판례에 따르면 긍정, 통과. 이 사건 조건, 부담, 부관, 그 중에서도 부담. 조건의 위법, 부관의 가능성 통과. 재량이니까 통과, 조문도 있고. 내용상관계, 부당결부 금지, 실질적 관련성 X, 따라서 위반. 비례원칙, 적합성 X, 따라서 위반. 위법. 조건은 부담이니까 독과점 긍정. 그리고 상황 같은 경우는 6조 1항이 문제되는데 이익형량으로 들어가고 다목에 관련된 내용 쓰고 사무는 조례상 자격 의무, 사회보호성 재량 영수증 된다. 따라서 인용 가능. 이 정도로 빠르게 하고 다시 또 체크하는 겁니다. 2단계. 또 목차 체크하고 목차에 체크된 것을 예시답 안에서 읽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15초 초 집중 훈련할 때는 문제 읽고 눈 감고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자, 이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커스 관리관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걸 꼭 훈련해 주셔야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